안녕하세요, 예쁘기입니다. 오늘은 고무줄 노트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고무줄 노트는 종이를 반 접으신 후에 접힌 선 부분에 고무줄을 끼워 넣어 완성시켜주는 제본 방법을 말하는데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고무줄 노트는 마음에 안 드는 페이지를 이렇게 빼버릴 수가 있어요. 여행지에서 생기는 페이퍼나 어떤 물건을 샀을 때의 영수증, 이런 것들도 고무줄 사이에 이렇게 끼워두기만 하면 이 자체로 다이어리를 꾸민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준비물은 커버용 종이 한 장, 속지는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고무줄, 칼, 가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의 종이를 반 접어서 준비해 주세요. 종이를 반 접게 되면 안쪽에 있는 종이가 밖으로 밀려나면서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 계단 현상이 생긴 부분을 칼로 깔끔하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잘렸죠? 자, 그 다음에 커버용 종이도 반 접어 준비해 줍니다. 커버에 속지를 끼워 넣어주시고, 이 커버 남는 부분도 속지 사이즈에 맞춰서 깔끔하게 잘라줄게요. 속지보다 한 2, 3mm 정도 여분을 주시고 잘라주셔야 돼요. 고무줄로 고정을 시킨다 해도 속지가 밖으로 밀려나거든요. 커버에 속지를 끼워 넣어줍니다. 가운데 접힌 선 부분에 고무줄을 끼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무줄을 끼워 넣으면 고무줄이 정 가운데에 위치하지가 않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요 양쪽 끝 모서리 부분을 가위로 살짝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아주 조금, 1, 2mm 정도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주고, 고무줄을 다시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시켜주면 딱정 가운데 위치하게 되죠. 별거 아닌 팁이긴 하지만 작은 가위질 한 번으로 좀더 완성도 있는 노트가 되겠죠. 짠! 이렇게 고무줄 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노란색 고무줄로 사용을 하시다가 질릴 때쯤 되면 이렇게 고무줄 색깔만 바꿔 끼워주셔도 색다른 기분이 드실 거예요. 정말 쉽고 간단한 고무줄 노트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건 제가 만들어 쓰는 내 노트라는 책의 볼륨 1 고무줄 노트 부분이에요. 이것도 고무줄로 직접 제본을 했으니까 이 책을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홍보입니다.